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34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340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그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3개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 동그라미, 구두는 안 되고요. 문서로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2번, 이행강제금 부과인데요. 불응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의 10% 동그라미 하십시오.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3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 안에 방치 동그라미 하십시오. 방치하면 10% 동그라미 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 동그라미 하시고요. 변경은 5%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임대 동그라미 하십시오. 임대하면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리을 기타 7%입니다.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부과 횟수입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당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무하십시오. 30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입니다. 30일. 그런데 1월이 5번이나 있었죠? 1월 뭐가 있었습니까? 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1월. 불허가처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1개월이 5번인데 토지거래 허가에서 30일은 딱 여기 한 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3페이지 업무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은 전자문서 안 낸다고요? 왜? 이 경우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정정 신고 필증인데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제외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은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가로 안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다음에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요건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해제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한데 가로 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마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약 35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실무는
민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다른 실무는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하기 위해서 민법, 공법, 세법, 등기법 공부하죠. 그래서 실무는 범위가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출제하면 그게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많이 내면 그만큼 어렵겠죠. 자, 350페이지입니다. 이 총칙은 시험에 나온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실무.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 여기도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중개계약인데요. 중개계약. 이번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양가로 1번.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지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이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요식계약이 아닙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구두로. 그래서 주로 중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중개계약,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중개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매도인이 집 팔려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집 좀 팔려고요. 집 좀 내놓으려고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예,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개 실무를 일부러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장으로 직원으로 취직도 해봤고 또 사장으로도 개업을 해봤는데요. 직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제가 젊은 여자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름은요? 하고 성명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 손님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직원이니까 사장님한테 혼났어. 왜 이름 물었냐고. 제가 이름을 알려줬으면은 생년월일은요? 이것까지 물었을 거예요. 왜 묻겠어요? 묻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들끼리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면 중개보수 청구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하려면 자 366페이지 보세요. 우리 기본서 366페이지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맨 밑에 보니까 중개의뢰인 갑 주소, 생년월일, 성명 있습니다. 여기 적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름을. 그 이름 알려줬으면 이제 생년월일은요, 주소는요, 이렇게 물었었겠죠, 제가. 근데 현업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름도 못 묻고요, 현실적으로 오직 전화번호만 묻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개업공개사가 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갔는데 자기들끼리 둘이 만나서 몰래 계약을 해도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받기 어렵습니다. 보수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고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 이름도 모른다고요. 주민 핸드폰 번호만 아는데 핸드폰 번호 가지고 인적사항 알아내면 잘못 알아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같은 데는 독점 중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중개계약은 무조건 독점중개계약을 맺으면은 누가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중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름도 물을 수 없고 전화번호만 묻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계약은 중개보수를 받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다.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편무계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는 말은 쌍방의 의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다. 즉 개업공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는 없죠. 사실은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무조건 팔아줄 의무는 없잖아요. 팔라고 노력해도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직접 그러면
외국 같은 데는 외국이라고 하면 주로 선진국 OECD 국가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직접 거래 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돼 있어가지고 시세라는 게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시세가 형성된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그렇게 거래 사례가 쌓인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집을 팔려고 하면은 중개사무소에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예, 그거 8억, 8억이면 8억에 팔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뭐 우리나라는 거의 매물 내놓으면 빠르면 한 달 만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거래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업공개사가 자기들이 평가해가지고 요건 8억 가치가 있다. 그럼 개업공개사들이 8억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억에 팔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접 거래가 안 됩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 있어도 개업공개사가 직접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가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습니다. 계약 성사됐다면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3번, 위임계약 유사의 비전형계약이며 무명계약이다.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하고 무명계약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명. 무명계약, 비전형계약 같은 말이죠.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 민법에 이름이 없다 해서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등 15개의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자, 358페이지 중개계약의 종류가 일반, 359페이지 양가로 2번 독점, 359페이지 양가로 3번 전속중개계약, 360페이지 양가로 4번 공동중개,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순가중개계약이 있네요.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일반중개, 일반중개계약, 독점, 전속. 그 다음에 공동, 단독, 순가, 정가, 정률,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고 우리나라 중개계약의 거의 99.99%가 요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미국 그 리얼터 협회에서는 독점중개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독점중개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고 독점중개를 맺으면 무조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든지 간에 독점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점은 없고요. 전속이 있는데 전속도 독점하고 유사한데 차이점은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독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동중개는 두 사람 이상 개입되는 게 공동중개, 단독중개는 혼자 사는 게 단독중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거의 단독중개였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공동중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동중계 많이 하고 있죠. 두 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는 게 공동중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가중계라는 거는 뭐냐면 입금가 10억,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순가중계 계약입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고요. 실제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가격, 정가중개는 정해진 가격을 받는 게 정가중개입니다. 정률, 우리나라는 정가가 아니라 정률이죠. 0.9% 또는 0.5% 이렇게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 게 정률 중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분양권의 경우는 정가를 하고 있죠. 분양권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3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중개를 하면. 그 뭐 인터넷 같은 데 질문 많이 하던데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안에 분양받고 1년 안에 팔면 지금 뭐 경기도도 이천시나 광주시 이런 데는 6개월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건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6개월 만에 전매하면 얼마를 내야 되냐 하면 세금을 최대 70%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70%까지. 분양권의 경우. 그러면 이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를 보통 다운계약서를 적거나 또는 소위 손피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 손피. 손피가 뭡니까? 손에 쥐는 피죠? 그래서 나한테 피 1억만 주고, 그럼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을 해도 그 약정 자체가 위반되는 건 아니다. 당연히. 다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7천만 원 나왔는데 7천만 원을 매수인 내주면은 양도차익이 1억 7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법적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에 법령에서 그 366, 그 다음에 369는 앞에 법령에서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374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입니다. 조사 확인은 375페이지에 보면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376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게 이제 실무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92페이지, 392페이지, 이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 그 다음에 3번 토지, 4번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이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 기재사항이 있고 특별한 서식에만 해당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여섯 가지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그 392페이지 1번 있네요.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7번 그 대권 금세. 8번 취득 관련 조세 실수. 9번 실제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수,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요건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세한 거는 다시 이제 1월 달부터는 8주가 다 나가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12월은 전체적으로 계략적 내용을 파악하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네 가지 서식이 우리 교재 4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412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묘, 오래된 묘가 있으면 그 땅을 취득하더라도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묘 이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묘지를 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 412페이지 맨 위에 맨 밑에 세 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기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한 경우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땅 주인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그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무 말 안 하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일반 매매는 다만 경매가 문제입니다. 경매.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그 옛날 땅 주인이 그 자기 묘 이장한다는 말 안 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번 413페이지 3번 공시방법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장, 암장되어 있는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몇천 년 전에는 고인돌이었잖아요. 묘. 고인돌이라고 하죠. 고인돌. 고인돌 이게 묘잖아요. 묘. 옛날에는 고인돌 이렇게 설치하면 이게 묘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인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묘를 설치합니까? 이렇게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되죠?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봉분이라고 합니다. 봉분.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매장 해놓으면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줄제됐습니다. 분묘기지라는 게 뭐가 분묘기지입니까? 이게 봉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봉분인데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봉분의 기저 부분인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봉분 앞에 상석이 있고요. 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사회 통념상 판단하지 일률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료인데요. 41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청구한 날부터. 자, 근데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하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했다면은 414페이지 맨 위에 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매각 대금을 다 내고 나면 소유자죠.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
그 종전 토지에 있던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리를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존속기간입니다. 분묘는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원히 존속된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양가로 3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남편 묘가 있는데 옆에다가 부인 묘를 추가로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이죠. 근데 저도 지금 부모님 묘를 쌍분 형태로 아버지, 어머니 묘를 이렇게 쌍분 형태로 해놨는데요. 이건 우리 산, 우리 산에다가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남의 산에다가 분묘 기지권에 기해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안에 있는 걸 밖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41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그 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고 이제 전하 여러분들은 사망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41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분묘 설치기간 30년입니다. 30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죠.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밖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그럼 양가로 2번에 41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원래 30년인데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0년 설치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최장 매장 기간은 길어도 60년밖에 안 되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받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 했습니다. 양가로 2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철입니다. 그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시험에 이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화장, 매장인데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419페이지 맨 밑에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 매장은 사후 30일입니다. 420페이지 맨 위에 개장, 개장이 옮기는 거죠. 이장, 개장도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자연장지가 있는데 420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동그라미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 30일 동그라미 신고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42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미리 신고, 그 다음에 사후 신고, 미리 허가, 요걸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기간, 면적, 장소. 요 세 개에서 차이가 납니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딱히 면적 제한이 없는데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족 종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장소 제약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매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22페이지 농지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